이 삼조곤 문양이 한민족사에서 다시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등장한 것이 고구려 시대인데요. 고구려 때는 삼조고를 아주 지극히 숭배를 해서 그 곳곳에 삼조고 문양을 다 새겨놨어요. 모든 곳에 자기 사인 표시하는 것처럼. 그래서 고구려 고분 유물엔 다 삼조고가 문양이 새겨져 있고, 또 절풍이라는 모자에 새의 깃털까지 꽂기도 하고, 또 그 고구려 문화가 이제 백제로 연결이 되죠. 백제의 그 유물 중에 지난 1971년대 놀라운 어떤 발굴이 있었던 것이 백제 무령왕릉이 이제 발굴되고 나서 거기서 출토된 환두대도. 환두대도를 딱 봤더니 손잡이에 삼조고가 딱 박혀 있고, 그 백제 문화에서 놀라운 게 그 금동대향로, 그 화려한 문양, 섬세한 거기에도 삼조고가 딱 나타나요. 아, 이게 도도하게 아주 소중하게 이어져 왔다는 거. 그리고 이게 조선시대까지 와서 삼신각에도 칠성도 비석의 비두 기와의 와당 뭐 무당의 무구 민화의 다 삼조고가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곳곳에 그냥 다 시그니처처럼 다 새겨져 있습니다. 우리의 브랜드처럼. 그러니까 근데 민중들은 그거를 그 삼두 일조궁 머리는 세 개고 발이 하나라거나 혹은 삼두 삼조궁 머리가 세 개인데 발은 세 개라거나 해가지고 그거를 문양을 쓰면서 이 삼두궁이 민중 생활 속에서는 이제 삼재를 막아주고 복을 가져다주고 보호막이 되는 걸로 그런 어떤 수호신의 개념으로 선용을 했던 거고요. 그들이 좋은 길로 인도해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삼조고를 통해서 한민족은 그 삼수 문화를 고대로부터 지금 조선시대까지 면면이 이어오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일깨워 드리고 싶습니다.